하이! 이게 참 여름 되니까 또 궁금해지잖아. 제빙기. 여름에 캠핑 가서 얼음을 좀 먹어보겠다. 저는 한 5년 전쯤에 제빙기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들 구매하시지 싶은데 코스트코에 가면 제빙기 팔아요. 가격대도 적당하고 쓰다가 환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거기서 사서 썼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진짜 캠핑 가면 얼음을 좀 마음대로 먹고 싶다. 뭐 이래서 제빙기 고민하시는데 그 궁금증을 하!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파헤쳐 드릴게. 자, 얼음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캠퍼들이 제빙기를 찾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제빙기들, 그러니까 뭐 가정용 제빙기라든가 정수기에 달려있는 얼음 만드는 거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알루미늄 봉 같은데 이렇게 얼음, 물이 맺혀서 얼음을 이렇게 동그랗게 뽕 나오거든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캠핑용 제빙기들이. 제가 요즘 제빙기를 안 들고 다니는 이유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빙기를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하신 분들, 아니면 아이가 있으신 분들, 뭐 얼음이 필요하니까 제빙기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실 수 있는 스테인리스 봉을 가진 제빙기 하나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인리스 봉에 이렇게 물이 맺혀서 얼음이 생긴다고. 그 스테인리스 등급 중에 제일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스테인리스 등급 중에 제일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봉 중에 제일 높은 등급을 가진 얘. 봉을 안 쓰는 제빙기. 사실 이게 제일 뭐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봉을 안 쓰니까 사각 얼음, 우리 냉장고에서 얼릴 수 있는 사각 얼음 있잖아요. 트레이에 올려서 만드는 얼음. 그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방식이 똑같고 얘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우리 구독자님 분께서 제빙기가 하나 있다 말씀하셔서 직접 갖다 주신 제빙기예요.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얘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얘도 대한민국.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조금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제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네오트라는 브랜드예요. 중국산 제빙기 하면 보통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겁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런 제빙기들보다 확연히 덩치가 좀 달라요. 이게 덩치가 그냥 큰 거는 용량이 커서 그런 거예요. 트레이만 봐도 많이 큽니다.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많은 얼음을 보관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보통 이렇게 밑에 보시면 저 안쪽에 스테인리스 봉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물이 맺히면서 이렇게 동그란 얼음이 똑똑똑 떨어져서 이게 밀어가지고 여기로 올리는 스템이거든요. 제빙기가 사실 큰 단점이 뭐냐면 이게 얼음 트레이란 말이지. 얼음 트레이인데 요 밑에 물을 부어요. 요 밑에 물을 붓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이 날씨에 바깥에 나갔을 때 과연 이게 청결할 수 있겠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몇 번 쓰고 안 썼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얼음을 뺄 때 이걸로 빼잖아요. 이거 얼음을 이렇게 빼진 않잖아. 그러니까 보통 스쿱이 들어있어요. 스쿱으로 이렇게 빼서 컵에 담는단 말이지. 담을 때 열려있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 열려있는 시간에 날파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오만 현상이 다 있더라고 제가 사용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안 쓴 거야. 얼음이 여기 있으면 사실 얼음이랑 물이랑 분리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 요런 스테인리스 봉을 쓰는 것들은 제가 다 사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가 요런 형태. 얼음을 만드는 물이 트레이, 얼음 트레이 밑에 있다. 제처럼 지금 막 말을 하는 와중에 그래 얼음 몇 개 줄까? 이러면 여기 이제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위생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얼었던 얼음이 녹아도 그 물이 그대로 밑에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얼었던 얼음이 다시 그 물로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배수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오염이 됐어. 물이 오염이 됐어. 어디 또 찾아서 열어줘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물 빠지는 호수 같아요. 그래서 물이 차면 빠지는데 아이스박스 물 비워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스박스 밑에 밸브를 연다고 해도 물이 다 빠지진 않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물이 다 안 빠지기 때문에 항상 닦아내주고 햇빛에 말려줘야 돼. 그러니까 한동안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거보다 더 취약할 수도 있어요. 아이스박스에 있는 얼음을 우리가 먹지는 않는단 말이지. 물이나. 근데 얘는
물통과 트레이가 같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균이 들어갈지 몰라.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나는 사실 얘가 궁금했어, 얘가. 이 사각을 만드는 얘가 궁금했거든. 자, 얘도 똑같이 안에 스텐봉이 있어요. 저 안에 스텐봉이. 저 스텐봉을 물이 고여서 만드는 시스템이야. 아까 이거 옆에 거하고 똑같죠?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똑같아. 구조도 똑같습니다. 지금 옥수로 깨끗해 보이잖아. 두세 분만 다녀오면 물때 끼고 해요. 깨끗하게 안 닦으면. 이게 우리 아이, 나의 여자친구, 나의 와이프가 먹는 얼음이란 말이지. 난 안 먹을 거야. 난 주기만 할 거야. 얘는 딩고. 딩고라는 모델인데 이게 물 빠지는 데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없어 얘는. 뒤집어야 돼. 여기 있어. 그러니까 쓰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서 물이 말고 있으면 빼야 돼. 뽕! 이렇게 빼야 돼. 물이 빠지면 또 청소도 해줘야 돼.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올리. 캠핑용 제빙기라고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하는데 이게 캠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정용 제빙기. 요즘은 집에서 홈카페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런 제빙기만 쓰시다가 이제 이런 제빙기가 청결, 위생 이런 거에 조금 불리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품이에요. 얘는 좀 달라. 물 넣는 데가 여기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이 전 제품들, 이 두 제품이랑은 물 넣는 데 아예 달라. 여기 열어서 물을 여기 붓는다는 거지. 얘가 분리가 돼. 분리가 돼. 그래서 내가 얼음을 얼리고자 하는 물은 한번 부어놓으면 더 이상 이 뚜껑이 열릴 리가 없어요. 이게 그나마 좀 청결한 거야. 그럼 얼음은 어디로 빼느냐? 짠. 여기 얼음 빼는 서랍이 있어요. 근데 제조사에서도 밝히는 건 얼음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얼음이 이 녹은 물, 그러니까 얘가 냉동고 기능은 없어요. 냉동고 기능은 없기 때문에 얼음이 무조건 녹게 돼 있어. 안 녹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녹는단 말이지. 근데 얘는 얼음이 녹았을 때 물이 여기 밑으로 빠지게 돼서 이것도 드레인이 여기 밑쪽에 있다. 여기 밑쪽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내가 궁금한 거 그대로예요. 얘는 얘도 그렇고 보다는 조금 더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가 이게 서랍 형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서랍을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의 유격이 있어. 1위로 뭐 이상한 공기들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곰팡이가 쓸 수도 있다. 왜 그걸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주 청소해주라.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청소해주라. 특히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오염에 취약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얼음 트레이까지 물을 보내주는 이 라인이 또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이 통과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세척 기능이 사실 있어야 돼. 그게 얘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다. 버튼 한번 누르면 그 관에 있는 물을 순환시켜서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어. 근데 물론 그게 청소가 뭐 될까나 싶겠냐마는. 자, 제품 소개는 이제 얼추 마친 것 같습니다. 사실 제빙기는 뭐 폴대나 강연바나 이런 것처럼 디테일적으로 뭐 따질 게 없어요, 사실. 선택의 폭은 사실 엄청 많아요.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뭐 재질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막 이렇게 디테일 뭐 이런 거 사실 볼 게 없어요. 얘들은 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뭐 필요 없어. 이번 궁예남의 제빙기의 테스트는 얼음을 똑같이 얼릴 겁니다. 그리고 뭐 얼음이 나오는 시간 뭐 7분에서 10분, 15분 뭐 이런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양도 사실 저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캠핑 가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져 나온 얼음을 아이스컵에 붓고 찬물을 부었는데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이런 못 쓰는 거예요. 잠깐 시원함을 위해서 제빙기를 들고 갈 필요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테스트의 요는 핵심은 얼음을 얼려서 이 얼음이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인가, 그거 테스트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을 한번 얼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을 넣을 때는 이 올리가 조금 낮습니다. 그냥 바로 부으면 되니까. 물이 얼마큼 남았는지. 그렇지, 물이 얼마큼 남았는지 보이니까. 자,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얼음을 제일 큰 사이즈로 얼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얼음 사이즈가 L, M, S, 2. 얼음은 제일 큰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로. 얼음 크기는 라지와 스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라지로 만들 것이다. 전원을 켜겠다. 파워 버튼을 누르고 지금 얼음 큰 거야. 스타트. 얼음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얘도 이제 조용해졌네. 껐으니까. 아, 껐으니까 다시 켜보자 그럼.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냉장고 도는 소리 좀 나요. 안에 이제 뭐 펌프가 물을 땡기는 소리였나봐요. 여튼 이제 괜찮다. 다들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얼음 나오면 아울 다방에 있는 얼음이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 봬요. 자, 지금 얼음이 잘 마이크 붙었나? 자, 얼음이 잘 자, 지금 얼음이 잘 생산되고 있습니다. 새 제품 다 그냥 그럭저럭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얼음을 만드는 시간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9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물론 1시간씩 걸리면 그렇겠지만 뭐 다들 비슷한 시간대 얼음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얘가 좀 오래 걸려요. 얼음 만드는 양이, 얼려야 되는 양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얘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얼음이 오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 가면서 쓰는 스테인리스 재질들은 304, 스테인리스 304라는 재질이에요. 스테인리스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합금이잖아요, 합금. 용도에 맞게 만든 합금인데 그 합금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서 뭐 304, 30, 뭐 6, 뭐 이렇게 숫자가 달라집니다. 캠핑 용품점에 가면 파는 시에라, 스테인리스 컵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재질이 다 있어요. 그게 보통은 304를 쓰라고 많이들 권유합니다. SUS, 서스 304를 쓰라고 많이 권유를 해요. 걔가 그나마 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봐요. 근데 304보다 조금 더 높은 재질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얘예요. 316. 얘는 SUS 316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304보다는 조금 더 녹에 강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테인리스 316이 의료기기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4보다 제조 원가도 비싸고 가공성이 어려워서 잘 안 써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16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빙기를 사면서 스테인리스 봉이 들어가는 제빙기는 304 말고 304보다 더 높은 걸 찾아서 얘를 샀습니다. 같은 금액대라면 스테인리스 봉 규격이 304 말고 316, 316을 쓰는 게 그나마 낫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빙기들이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304도 안 쓰는 제빙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매를 할 거면 304는 최소한 돼야 된다. 자, 이게 얼음을 꺼내는 게 차이가 좀 있어요. 딩고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 그 제빙기잖아요. 보편적인 제빙기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얼음을 판단 말이지. 내가 얼음을 꺼낼 때 물이 떨어진다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얼음이 있는 트레이를 열어서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물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덜 떨어지는 건데 좀 전에 비워서 그렇거든요. 물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보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음이 이제 적당히 얼었습니다. 얼어서 이제 녹는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얼음량이 작아서 얘 기준으로 얼음량을 채우겠습니다. 딩고에 있는 얼음이 150g쯤 됩니다. 150g. 얘는 얼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마다 얼음이 라지 크기가 좀 다릅니다. 딩고 같은 경우는 저게 얼음이 제일 큰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얼음이 제일 큰 거예요. 이 정도 맞추겠습니다. 사실 올리 같은 경우는 얼음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깨줘야 돼. 당했다. 근데 보면 얼음이 제일 맑아요. 딩고하고 얘는 이 색이야. 근데 얘는 올리는 얼음이 맑아요. 그래서 보기에 조금 더 청결해 보이긴 한다. 거의 동등합니다. 한 2-3g 정도 차이 나요. 요게 우리 아울 다방에 큰 제빙기에서 나오는 얼음이에요. 상업용 제빙기. 요거는 올리. 요거는 딩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 제빙기. 솔빙.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얼마나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목공실에 그 얼음 정수기가 있어요. 얘는 얼음 정수기 얼음. 자, 얼음을 컵에 따른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왼쪽에 시계대로 40분이 경과했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와서 체크를 계속 했습니다. 이게 사실 또 그냥 제 마음대로 리뷰하는 거잖아요. 얼음이 단단할수록 좀 적게 녹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얼음이 녹고 뭐 물이 얼음이 되고 뭐 이런 쪽의 지식은 잘 크게 깊이 없어요. 그냥 나부랭이 캠퍼 수준에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은 지금 컵에 얼음이 담겨 있고 이 얼음이 시간이 40분 정도 지났으니까 녹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 물의 그램을 체크해서 이 얼음이 얼마나 오래 간다 이렇게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저 목공실에 있는 얼음 정수기 36.5, 카페 제빙기예요. 31.6, 올리 35.7, 딩고 47.6, 그 다음에 솔빙 32.8. 자, 지금 수치상으로는 카페에서 나온 얼음 얘가 사실 제일 덜 녹았어요.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실내 온도가 한 23도, 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하고는 외부의 환경하고는 좀 달라요. 외부의 환경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동등한 조건에서 했는 겁니다. 이거 올리, 그 다음에 딩고, 그 다음 솔빙 중에 제일 지금 성능이 좋은 거는 수치상으로는 얘예요. 얘. 얘가 지금 제일 덜 녹았어요. 그 다음에 올리. 올리가 얼음을 직접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제일 단단해요. 단단한데 얘가 얘한테 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런 결과는 좀 의외고, 사실 얘 딩고 같은 경우가 얼음이 제일 많이 녹았어요. 총평 가겠습니다. 제빙기 총평. 제빙기는 있으면 좋겠죠. 뭐 없어도 상관없는 제품이에요. 캠핑 다닐 때 있으면 좋다. 사실 그게 첫 번째 저의 결론이고, 세 가지를 들고 왔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특징이 다릅니다. 얘는 사각 트레이를 통해서 얼음을 뽑아내는 제품이고, 얘는 스테인리스 봉 방식을 쓰지만 스테인리스 봉의 그 재질이 의료용에 쓰는 316 재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얘는 304인지 304 밑에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방식에 많이 쓰는 제빙기의 봉을 쓰고 있다.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은 사실 사각 얼음을 뽑아낼 수 있는 거, 트레이에 뽑아낼 수 있는 얼음 제빙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스테인리스 봉 방식의 제빙기를 쓰셔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봉 방식을 선택하실 때는 봉의 재질을 가장 먼저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보실 건 지금 테스트에서도 나왔지만 얼음 크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 크기가 클수록 지금 좀 덜 녹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저 카페용 제빙기에서 나오는 저 얼음 또 엄청 커요. 지금 여기 있는 얼음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마 덜 녹았을 수도 있어요. 얼음 크기가 큰 거, 큰 걸 선택하시면 조금 더 오래 얼음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캠핑 가서 얼음을 먹을 것이라면 저는 성능 좋은 워터저그 하나 사서 얼음 담아가겠습니다.